오늘은 어제 그 생선 크로켓을 하면서 생선 큰 동태 생선 그두 마리에서 살을 다 발라내 가지고 생선살을 넣은 생선 치즈 크로켓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그 남은 그 뼈하고 머리하고 살 부분이 많이 붙어 있는 부분들을 넣어서 두 마리를 넣고 우리 농사지은 무 저장해 놓은 무하고 대파로 넣고 참치액젓 넣어서 고춧가루 약간 풀어서 생강 마늘 듬뿍 넣고 동태 매운탕을 끓였어요. 계속 우리 가족들이 김밥이 엄마가 만든 김밥이 맛있다고 그래서 오늘도 김밥에다가 이 동태국에다가 또 이제 요즘 또 고기를 좀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돼지 갈비찜을 좀 해서 같이 곁들여서 먹으려고 그래요. 이제 이 겨울철에는 생선이나 육식도 같이 곁들여서 또 비타민 야채 채소도 듬뿍 넣어서 이렇게 또 김밥도 말고 오늘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려고 그래요.